다듬을 땐 몰랐는데 양이 제법 된다. 바빠서 오래 못 본 지인도 만날 겸 영철 씨도 같이 나가는 길이다. 상품성이 떨어져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. 상해 친구네 식당 좀 갖다 주고, 그리고 제 친구 도시락 가게 거기서 좀 갖다 주고. 이제 갖다 주면 좋아라고 저희가 맛있게. 그 식당은 잘한 거라도 갖다 주면 좋아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 줘야 되는데. 그런 거 갖다 주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. 솔직히 저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. 그도 이렇게 갖다 주면은 좋아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또 가지고 두 번 갖다 주고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. 우리가 수고스럽게 열심히 키우는 작물인데 이거 이렇게 하나 키우려면 우리가 어릴 꽃 필 때부터 한 20일을 키워야 되거든요. 그 안에 우리가 손질 가는 게 진짜 예쁜 가요. 너무 아깝지.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다. 반갑습니다. 네. 바빴어요? 엄청 바쁘지? 예, 안녕하세요. 바빴어? 바빴어요. 아, 같이 잘 먹었어? 아니, 잘 먹지. 아이고, 아이고. 가지가. 손질 다 해왔다, 제가. 손질을 다 해왔어. 식당에서 식재료만큼 반가운 게 있을까? 네? 앉아, 우리 네. 커피나 줘. 네, 커피 한 잔 줘. 흐뭇이 있어도 제철을 만난 가지다. 그래도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으니 기분이라도 좋고. 네. 아까워 버릴라니까 어찌나 아까운가. 내가 우리는 잘 써먹으니까. 예, 맛있게 해드릴게요. 토마토도 하고 콜대도 갖다주고 많이 갖다줬어요. 호박도 주셨어요? 맞아요, 호박도 갖다줬어요. 애호박. 애호박도 많이 갖다줬어요. 맞아요.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는. 반절은 우리가 다 대준 것 같아요. 아이고.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 만난 사이다. 상이 애 생겼다고. 어 진짜? 어. 뭐 잘했다. 사주 오주 이제 오주째 들어가네. 뭐 웬일이야 늦었지? 10월달 했나? 10월달. 아우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빨리 생각해로 빨리. 그게 말이야. 아유 잘했어. 상이도 1년 후에 날라고 계획을 잡았더라고. 근데 이제 느닷없이 저번에 그러더라고. 아빠. 작전 바꿔서 뭔 작전? 그냥 무조건 낫기로. 그럼 무조건 낫게 돼, 진짜. 그래갖고 하여튼 한 달 지나도 이 소식을 주네.